화면 드라마에서 파이프를 휘들고 이 낮에는 딸이랑 어디 가시는데 어디 어느 것이 더 본인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이프? 밤에 파이프로 활로 이걸로 사람을 죽여야지 낮에 아이랑 놀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걸로 더 열심히 해야지 낮에 아이들과 같이 아빠 어디를 가든지 놀이동산을 가든지 이중생활이야 이중생활이요? 뭐 이렇게 자상하게 그러진 않아요. 네. 자상하게 그러진 못하는 성격인데 네, 아이들하고 웬만하면 같이 나가서 네, 네. 밥 먹으려고 하고 네, 놀이터라도 가려고 하고 네, 네. 공원 가서 자전거 타고 인라인 타고 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대화가 대화는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아이들하고 대화는 많지. 아이들이 막상 나가면 대화 많이 할 것 같지만 오. 자기들 것만 합니다. 그래요. 네. 뛰어노는. 저는 사실 저기 시소 같은 데 앉아서 그렇죠.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네네네. 애들 노는 거나 보고 있죠. 오. 네. 근데 이제 그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오. 저희 집이 일단 여자가 다섯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 어머니. 네. 네. 집사람 이진 씨, 네. 그다음에 첫째 정세윤, 네, 8살, 네. 둘째 정소윤, 네. 셋째 다윤이 3살. 네. 여기 약간 좀 시트콤 아빠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죠? 잡지 촬영인데 네. 툭툭하게 찍었어요. 그 전날 과음을 좀 해서 얼굴이 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근데 그 세윤이가 어디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연예인 2세인데 네네. 스타로 대상할 것 같은 아이 1위 뭐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되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내 아이는 절대로 연예인 시키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래놓고 지금은 보니까 뭐 다 아시네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세윤이 네. 내세워서 돈 벌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절대 누가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죠? 누가 한 거예요, 저랑 그러네. 같이 출연하고 있는 누군가가 측근이 했겠죠.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딸도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악역을 하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게. 딸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액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딸아이 그 이 출연료는 누구 명의로 이렇게 했다? 저희 빚도 갚고요. 아빠의 경기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가장 뚝 떨어질 때 제가 집을 샀거든요. 아주 재수 없는 케이스에 딱 그때 딱 한 4년 전에 딱 네네. 그때 집을 구입을 하는 바람에 빚이 있으면 대출금 아, 네, 그래서 대출금을 갚고 세인이 이름으로 된 네. 통장 네. 만들었습니다. 뭐 한가래서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정웅이한테서 저런 딸이 그렇다면 엄마가 이쁜 거야? 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